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한테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그렇게 대듭니다. 그런데 자나깨나 동생을 찾고 돌보는 아주 좋은 짐승,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퀴즈예요. 늑대입니다. 아우! 이제 이해하셨어요. 새해 큰 웃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위 사람 잘 돌보고 아셨죠? 예, 환영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우 한번 할까요? 예. 자, 엘리사가 드디어 죽습니다. 그의 죽음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스파르타와 그리스 간의 전쟁인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페라클레이스는 장군이자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 첫째, 정확한 판단력. 두 번째, 정확한 판단을 실천하는 실행력. 셋째,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 넷째, 돈에 대한 청렴을 꼽았습니다. 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페라클레스 자신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렴하였기에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완전히 소진된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으며 막강 스파르타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깨끗한 그를 믿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청렴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권력과 힘을 지도자들에게 부여하는 단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잘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지도자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권력, 힘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권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살리라는 것이지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감찰은 반드시 찾아내고 신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갑절의 영역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사용한 둘도 없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가 행한 업적과 기적은 스승 엘리야를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돈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대가로 준 엄청난 선물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병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신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엘리사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라. 엘리사를 문병한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잊어먹었겠지만 남왕국 요아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7살 때 성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컸던까지 좀 생각나세요? 네, 다행이에요. 그 요아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요아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이미 엘리사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죽을 병이란 바로 노환을 말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요아스 왕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명성과 업적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엘리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위기와 국난이 해결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으면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인데, 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엘리사의 큰 존재감을 깨닫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늦었죠? 그야말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숨어 계십니다. 예, 뭐 하나님 뭐 꿈속에라도 한번 나타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시면은 그 앞에서 살아남을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도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언자를 통하거나 또는 마구간의 여물통과 같은 어떤 특별한 징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들이 절대로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 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서는 최악의 길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우리에게는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엇, 우리에게는 없는 그 무엇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 자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고난도 역경도 아니라 단순히 어드벤처입니다. 그죠? 그 고난과 역경은 나를 넘어선 것이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선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만 무엇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러분, 많은 우상들 앞에서 절합니다. 세계적인 그 템플 신전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런 허망한 것인데도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들여서 그것을 지어놓고서는 거기서 거짓들을 합니다. 왜요?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예, 하나님께서는 예,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나마 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허물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그것을 아는 제가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한 것입니다. 저요? 아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알면 알수록 예, 그 기쁜 뜻을 알면은 절대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셋째,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했기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시내산 계약의 새로운 갱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세 번에 걸친 시험을 물리친 것이 모두 다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자 그 엄청난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의 목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겸손해야지만 겸손 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는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종교행위로 다루려고만 합니다. 예,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쳤습니다. 그러면 금식합니다. 왜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곧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행위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힘만 빠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금식, 이걸 종교행위로 해석하니까.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을 통해 나를 비우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든든히 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여쭙고 배워야 합니다. 아셨죠? 요아스나 다른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 바알은 다룰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복채로 구수로 주문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에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마저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대단히 나쁘고 어리석고 사악한 신앙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보라고 독려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독려해 보십시오. 제가 움직이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라 하였습니다. 반성은 혹독히 당하면서 깨달은 후에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도 엘리사가 죽게 되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사를
아버지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은 머리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란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총체적인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조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고 행하려는 태도로, 그렇게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주문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이어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요아스는 엘리사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이어서 쏘소서라고 말하자 요아스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화살이 동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을 보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 이상한 행동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사나운 족속의 나라로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우상 나라 아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여호와의 화살을 쏘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면서도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열망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여, 내가 죽고 없더라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아람을 제압하소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요아스 왕이여, 당신이 아버지가 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소서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새로운 행동을 지시합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이에 요아스는 화살을 들어 땅을 세 번 땅땅땅 쳤습니다.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는 구절이 세 번은 부족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어가는 엘리사가 화를 버럭 내면서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기순한 몸으로 그렇게 화까지 냈겠습니까? 요아스가 아람을 세 번밖에 칠 수 없는 것은 그가 가진 신앙심 부족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요아스가 정확하게 알았고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마 끝도 없이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아람을 없애고 나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깊이 읽고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요아스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끝도 없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맥이 쪽쪽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격려를 얻지만 열왕기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파멸한다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백한 관점이 신명기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간과되고 무시됩니다. 만약에 이 신명기적 관점에 나를 세워놨다면은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잘못은 길이 아니면 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훌륭한 지도자의 네 가지 자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첫째,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 늘 말씀드리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나는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대부분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시원찮으면서 자신을 확대하고 자신의 들보의 눈은 보지 그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나 보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둘째, 그 정확한 판단을 실행할 능력. 셋째,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 진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까? 넷째, 사심 없는 청렴 결백. 이러한 자질과 덕목들은 신명기적 관점이 투철한 사람에게는 따로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갖춰집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자연히 올바른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즉 판단력과 실천력이 겸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돌봐야 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도움과 공급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외상을 지지 않습니다. 자연히 사사로운 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시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모든 것이 신앙 부족과 연결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올해부터 신명기적 관점 마음에 새기고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엘리사는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걱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똥밭에 굴려도 뭐 이승이 낫다? 아니요. 오히려 죽음 너머를 더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걸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요,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선물입니다. 죽음 너머에서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몸이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뭐를 하겠다고 꿈지럭거리지만 이 육신을 벗은 후에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 영으로 대면하는 최고의 그 고비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찾고 구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늘의 것입니다. 사는 동안 하늘의 것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죽음, 예? 편안한 죽음.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는 그 소망, 시련.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신나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살릴 때 백배의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경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